지금 이 순간이 조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가장 흥미로운 영화로 보자면, 그러니까 한 사람 인생이 딱 변화하는 과정 같아요. 그러면 정말 음악에만 몰두하셨던 거예요? 이거 내내? 네. 아까 뭐 산타 체칠리아 콘서바토리오. 산타 체칠리아? 그거 되게 유명한 학교잖아요. 모리콘에도 거기 나왔고. 알리오 모리콘에 나왔고. 네, 되게 유명하신 분 많이 나왔어요. 니노 로타. 니노 로타도 거기 나왔고. 그 대부 영화로 만 들고 했던. 이제 입학 시험이라는 걸 보는데 입학 시험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데, 근데 그날 반주를 맡아서 할 선생님이 아프셔서 안 오신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그 많은 아이들의 입학 시험 곡을 칠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. 교수님이 오시더니 혹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학생 있느냐고. 그래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치니까 딱 손을 들었더니, 여기 지금 시험 보는데 갑자기 반주자를 못 찾는데 네가 반주자를 좀 칠 수 있겠니? 근데 입학하는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게 다 제가 아는 곡이잖아. 뻔하잖아요. 우리들 다 아는 곡이고. 그래서 아이들 반주를 다 한 거예요. 제가 60명인가 70명을 다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. 근데 저는 반주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반주를 하면서 내가 노래를 한 거예요. 셀프 반주를 셀프 하면서? 셀프 반주하면서 노래를. 그런 경우가 어딨어 세상에. 입학 시험 보는데. 야. 점수를 좋게 줄 수밖에 없겠다. 미안해서 못 줘야죠. 그 10 플러스 이렇게 만점이거든요. 아유, 당연히 줘요. 왜냐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 반주를 다 했는데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. 이게 놀라운 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치기 싫어했던 피아노 연습 누가 시켰어요? 아 맞아요. 준비돼 있는 어머님이 시키신 거예요. 그러네요. 가둬가면서 밖에서 문을 잠궈가면서. 사실 말은 쉽게 하셨지만 어려운 거거든요. 피아노 반주 해주는 게. 그럼 서울대는 그 1년 다니시고 바로 잘리셨잖아요. 선배님. 잘리. 꼴등이셨고요. 여기는 어떠셨어요? 여기는 일단은 학교가 5년제라서 5년은 못 다니겠더라고요. 업그레이드 돼갖고 2년 만에 졸업을 빨리 마쳤어요. 네, 일단. 네. 아, 그래서 빨리 그냥 끝내버리셨어요? 네, 빨리. 네, 그리고 딱 보니까 그렇게 막 내가 다 알던 거야. 아니,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서울대 때는. 아니, 아니 솔직히 팩트를 얘기합시다. 저는 우리 한국에서 제가 공부를 제대로 잘 받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. 네. 그 부분에 되게 놀랬겠다. 오히려 저렇게 기본기가 좋은 어디서 배웠길래. 그래서 카라얀이 그 첫 질문이 어디서 공부했냐고 저한테 물어봤던 게 코리아에서 공부했다. 그랬더니 놀라셨던 거예요.